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저희 부부 양양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에 전혀 협찬은 받지 않았고요. 저희 사비 들여서 다녀왔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들었던 곳은 상호를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상호를 말씀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양양에 내렸는데 체크인까지 시간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산책하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네요. 남는 건 사진과 영상이다 싶어서 저희 부부 위주로 영상이 편집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이라 그런지 물도 진짜 맑더만요. 이곳은 숙소예요. 헬로피스 펜션 202호. 여긴 복도의 모습이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깔끔하죠? 이건 베란다 쪽에서 본 모습. 이곳은 베란다예요. 저 1층이 카페이기 때문에 예쁘더라고요. 사진 찍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저 멀리 바다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숙소를 둘러볼까요? 싱크대예요. 그리고 그 하부장에는 냄비 두 개와 프라이팬, 식도, 가위 등 간단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제품은 전기주전자,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그리고 서랍에 3인용으로 수저 세트가 들어있고요. 그 밑에 서랍에는 3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깔끔한 그릇들이에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김치냉장고 같은데 서랍형으로, 집에서도 서랍형을 썼기 때문에 익숙했어요. 물 두 병 서비스로 있었고요. 펜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리 재료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컵들은 저 위쪽에 있었고요. 이곳은 화장실인데 깔끔하니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샤워할 수 있는 용품도 다 있고. 하나, 둘, 셋. 도착 기념 사진을 찍고 아래층 카페로 고고. 이곳이 헬로피스 카페인데요. 널찍하니 예뻤습니다. 맥주 두 잔과 와플. 찰칵. 이곳이 저녁을 먹었던 횟집이었어요. 정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곳이었답니다. 숙소 근처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배가 불러서 스페셜을 안 시키고 그냥 10만원짜리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불친절하고 그래서 매운탕도 안 먹고 나왔네요. 고즈넉한 거리를 걸어가는 중입니다. 숙소를 향해서. 너무 예쁘죠? 밤에는 조용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 감상해 보실게요. 그리고 아침엔 비가 더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딸이 맛집이라고 꼭 가보라고 했던 곳, 속초 가든. 짱 맛있었습니다. 먹방 들어갑니다. 약 때문에.
오, 기대 이상인데. 이게 이렇게 맛있긴 안 싶다. 장난 맛있을 수가 있는 거야? 어제 개운하지 못했던 걸 아침에 싹 푸네. 어, 완전 푸네. 젓가락 있는 거. 당신은 여기다 덜어 먹는 게 낫다. 더워서? 커피가 세 배로 맛있겠다. 속도보다 여기를 제대로 찍고 있는데. 숙소는 숙소 영상 촬영 할 만했어.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등대기고 이러면 훨씬 촬영이 2층에서 했을 때 예뻤을 텐데. 비 와서 나를 눈치 찍고. 카페가 문이 닫으니까 조용해서 파도 소리가 들려. 좋지. 나 불멍 때리는 것처럼 파도 소리도 계속 듣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어젯밤에 따뜻한 이런 걸 먹고 싶다. 거기 완전히 관광객 대상 식당인데 그쪽은 다 그 부친절하고 맛도 그 뭐야 춘천 닭갈비도 현지인들이 가는 데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 관광객이 가는 데가 숙소에서 여기가 몇 킬로 정도 됐냐고요? 13에서 15? 이렇게 여행하고 가야 되네. 깨끗하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짱 맛있어. 방금이야 괜찮아. 제 돈 주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은 밥 먹고 그냥 검색해서 찾아갔던 커피숍인데 아래층을 저렇게 낮게 하고 복층으로 만들어서 조금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디 갈까 서치 중입니다. 낙산사로 결정. 평일이라 그런지 정말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차는 똑같이 따로 내는 거죠? 네, 따로 하셔야 돼요. 물맛이 달라? 난 안 먹어.
25년 만에 두 번째 부부 여행이라 정말 남는 건 사진이다, 영상이다 싶어서 엄청 찍었네요. 저희 부부의 낙산사 여행 모습 사진과 영상입니다. 그냥 봐주세요. 갑자기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와서 그 학생들이 갈 때까지 바다를 보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남편이 종 한번 쳐보겠다고. 예쁜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아기 고양이들. 또 사진 찍고. 돌아가는 길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숙소 1층 가서 피자 먹어야겠다 했는데 수요일은 피자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곳에 갔는데 갈비탕이 정말 쏘쏘한 맛이었어요. 자상한 남편이 뼈를 발라줘서 그 정성 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소를 나오면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쪽이 뒷문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카페 앞 전경이고요. 여기가 정문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막 검색을 하다가 속초가든을 다시 갔어요. 아침 먹으러. 여기 아침 식사 되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다 중간에 들린 내린천 휴게소. 시설이 정말 입이 쩍 벌어지게 좋더라고요. 올라가실 때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곳만 구경해도 꽤 근사할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커피만 마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내린천 휴게소를 끝으로 저희 부부의 25년 만에 두 번째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써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